시험 기간 때 부모님이 좋아해. 왜? 공부는 안 해도 책상이 말끔해져. 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카톡, 유튜브, 카톡, 유튜브. 이게 무한반복 되면서 시험에 흠이 끊겨버리는 거지. 시험에 오전 열심히 내가 오전 7시까지 밤을 새. 에너지 드니까 3개 먹어가면서. 계속 밤새는 거야. 악순환의 반복이거든, 사실은. 자, 시험 기간 절대 공부하기 싫어서 한 딴짓거리 이상의 월드컵. 여러분들, 에, 왔죠? 올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인데, 시험 기간만 되면 모든 그 유혹이 폭발하거든요? 딴짓거리가 어떤 딴짓거리가 있고, 진짜 이 딴짓거리 개 국룰이다. 시험 기간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침대에서 뒹굴거리기. 갑자기 책 읽기. 딱 말씀드린 평소에도 뒹굴거린 건 맞아. 평소에도 람머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이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게 국룰이 뭐냐면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엎어져. 엎어져서 핸드폰 봐. 가슴 쪽이 아파. 약간 명치 쪽 인정? 그럼 베개를 베. 그러면은 이 아랫배가 아파. 그러면 몸을 뒤집어. 이러고 봐. 그러면 어디가 아파? 팔목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게 침대에서 뒹굴거린 것도 사실상 아프다. 그러고 딱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동안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잠이 또 안 오죠. 이런 악순환의 반복. 예,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몰아서 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시험 기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순간에서도 많이 뒹굴거린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책 읽기. 평소엔 관심도 없었지만. 와, 이게 지금 중독서실에서 몇몇 보이죠? 약간 좀 무지성으로다가 예전 막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된 책을 읽는다던가 데스노트를 꺼낸다던가 아니면 애쉬비.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 예전 여러분 한 16편 17편까지 여러분들 그 잼미니 시절에 샀던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험 기간 요게 좀 진짜 박빙인데 처음 때부터 내가 봤을 때는 더 공감되는 건 나 오른쪽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른쪽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 때리기 위한 거의 이제 크러쉬인데 자 노트 혹은 교재. 와, 오른쪽 난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 멍 때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종특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애들은 계속 멍 때리거든. 자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디로 의심한 보통 창밖이 좋아. 보통 멍 때린 애들은 약간 그 사선 쪽 45도 약간 상방향을 봐요. 이쪽 싹 보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볼 때도 그래. 시험 볼 때도 45도를 계속 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창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제 뒤에 학생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엄한 선생님들 얘 컨닝하나 이러는데 얘가 멍 때리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 기본적으로 그 얘의 특성을 아는 분들은. 노트 혹은 교재에 낙서하기인데 와, 이거 진짜 개국룰이야. 한문 같은 거 막 한국으로 바꾸고 그런 거는 진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진짜 개국룰이 뭐냐면 그 책 같은 거 250회 300페이지짜리 굵은 책 있어. 역사 그 예전에 사회과부도 이런 책. 그런 책 여러분들 1쪽부터 그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거 알아?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이거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이거를 그냥 장인의 손길.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애들 사이에서 진짜 화제가 돼가지고 애들 점심시간 줄을 서. 이거 책 한번 보려고. 와, 이 손맛. 그게 요즘 여러분 쇼츠가 유행했잖아 유튜브에서. 요즘 틱톡 시대 때 그거 나왔잖아. 얘가 대박났어. 진짜 이거 개공로인데? 이 녹투공 교재 낙서하기 이거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오른쪽 가도록 하죠. 자, 하지도 않았던 운동하기. 와, 폰 게임이 명일방주부터 시작해서 그 디펜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폰 게임이 대중교통에서 하는 폰 게임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개 국룰인 게 사실은 이제 요즘 이런 거 있잖아. 인간 강사들 이제 강의하는데 그거 소리는 다 빼고 이제 음악으로 채우는 거. 그거 약간 이어폰 듣고 있어. 엄마가 선생님 봤을 때 약간 인강 듣는 거 같은데 노래가 막 흘러나와. 야, 폰 게임 같은 경우에 약간 나이토시 군형으로 약간 감자칩에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엄마한테 들키기 싫어서 하는 그런 감성이 좀 있고. 자, 왼쪽에 하지도 않았던 운동하기. 이거는 근데 약간 뻐근해. 약간 몸이 뻐근하면 기지개 한번 펴세요. 약간 이제 이명학식 운영인데 싹 한번 흔들어주고 이게 좀 길어져. 그러니까 시험 기간은 생각보다 더 뻐근해. 이럴 거면 군대 훈련소보다 더 하거든? 군대 훈련소 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는데 시험 기간에는 운동이 그렇게 매력적이야. 안 하도 운동까지. 이게 사실 요가 영상까지 찾아보는 건 조금 심하긴 한데 폰게임이 더 내가 봤을 때는 딴짓거리 레전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른쪽 가시고. 와, 시험 기간에 이게 고3들이 살찌는 이유가 있거든. 이게 사실은 저는 반대로 움직였는데 와, 근데 오른쪽도 미쳤다. 시험 끝나고는 내가 거의 우주 달나라도 갈 수 있어. 인정? 시험 끝나고는 내가 달나라까지도 갈 기세야. 이거 미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그 강이 밀린 강이 있잖아.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뭘 보냐면 버스 예약하는 데 있잖아. 고속터미널역 그런 거 사이트 들어가지고 버스 예약하고 있어. 아니면 수서역 SRT 시험 3일 전인데 그거 예약하고 있다니까. 이게 변명이 뭐냐, 이거 1일 전에 하면은 우리 예약 끝난다. 그래서 미리 좀 좋은 좌석 예약하고 그러려고 3일 전에 그거 사이트 들어가지고 강변역 사이트 들어가지고 그거 예약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먹기. 와, 이거는 먹방 유튜버지 거의. 계속 먹는 건 어떤 감성이냐면 아침 점심 저녁 기본이고 간식이 지려. 이게 학교 우리 막 단체로 과들 해가지고 이제 과 학생회장이 간식 같은 거 연단 말이야. 그거 이거 사실은 GS25 가면 2,500원 3,000원 파는 건데 야자하다가 그거 한번 운동하다 쉬고 딱 가지러 오는데 그거에 1시간이야. 그럼 그거 가지러 가면 친구들 만나거든. 이게 코로나서 요즘 그럴지 모르겠는데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 시험 기간에 또 오손도손 얘기 나누고 그게 진짜 개질이거든요. 딱 그거 간식 가지러 가는 김에 친구들하고 어떤 과목 나 준비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등 선생님이 그 어떻게 된다고 기출 지금 인용 족보가 너 있는 년도 1번의 답이 복수 정답이 아니냐는 거 막 그러면서
각종 이야기 세례가 펼쳐집니다. 그때 두세 시간, 그때 야자투 시간 다 지나가는 거야, 사실은. 에바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뭐 할지 상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며 무음으로 춤추고 노래하기, 넷플릭스 보기. 이게 중독서실에서 제로투 추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사실은 저스트 댄스인데 이게 샤워할 때 지려요. 샤워할 때 바깥에 노래 틀어놓고 샤워 댄스, 이게 지려. 샤워할 때 인정하신가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엄마 들어올까봐 방구석에 추진 않는데 이게 여러분 화장실에 가려져 있으니까 샤워기 하면서 무음 댄스. 샤워 시간이 시험 기간만 되면 늘어나. 그 당시만 하면 내가 이제 그 넥스트 레벨이거든? 그 다음 시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넥스트 레벨 춤을 추고 있어. 응, 그 감성 딱. 자, 오른쪽은 이제 넷플릭스 보기인데, 아, 넷플 자주 보는 분들은 이거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한테 막 추천해, 카톡으로. 인정? 자기가 보는 넷플릭스 이거 개꿀잼이라고. 처음에 약간 배너창에 안 뜨는 거 검색해야 나오는 거 그거 추천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뿌리고 이러면 그것도 중독되면 못 참거든. 근데 저는 약간 유튜브 감성이기 때문에 저는 왼쪽 저스텐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톡하는 건 내가 딱 말씀드릴. 톡은 뭐냐면 PC 카톡이야. 야, 노트북, 아이패드, 뭐 PC 컴퓨터 세 개야. 누가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댓글 공장 PC 카톡이 레전드야. PC 카톡 바로 보이거든? 그럼 톡 속도가 개빨라. 5G야. 진짜 빨라, 톡 속도가. 이게 딱 강의를 오른쪽 모니터에 틀어놔. 아이패드 같은 걸로 눕혀놔. 그 다음에 메인 컴퓨터 있잖아. 그쪽에 카카오톡창 틀어놔. 그러면은 카톡이 단톡방에 한 5개가 있으면 거기 200 플러스? 350 플러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봐. 보통 그런 거 있으면은 자다 일어나서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카톡 팩 하고 사라지는데 시험 기간한테 막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논문 읽을 시간보다 카카오톡 읽을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 PC 카톡이 진짜 레전드야. 시험 기간에 오히려 칼답한다니까, 친구들. 개빨라, 시험 기간에. 카톡, 유튜브, 카톡, 유튜브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무한반복 되면서 시험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지. 외울 수가 없어. 그러면 시험이 오전 10시면 내가 오전 7시까지 밤을 새, 에너지 쓰니까 3개 먹어가면서 계속 밤새는 거야. 악순환의 반복이거든, 사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산책. 이거는 근데 가볍게 산책은 가볍지가 않아. 마라톤 감성이야. 이거는 걷던 길을 다시 걸어.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게 혼자 안 걸어. 기숙사 학교 감성이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무조건 나오거든. 이때 사감선생님들 알고 밖에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감성. 이게 중고등학교는 좀 많이 벌어진 현상이고. 아, 산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가긴 나가는데 뭐 편의점 한번 갔다 온다든가 그런 느낌? 왜냐면 새벽이잖아. 새벽 시간대 공부하면은 보통 세공을 친단 말이지. 그러면 편의점밖에 갈 데가 없어요. 맞잖아. 저는 톡하기로 가겠습니다. 톡은 진짜 미쳤어, 이거. 이날 내가 봤을 때 카톡 사용률이 폭발을 해요. 좋은 거지. 와, 창문 계속 닦기가 나와버리네. 이거는 내가 청소 반장 돼도 안 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창문보다는 약간 지우개똥? 그러니까 책상을 닦지. 책상 정리, 인정? 창문을 닦는 게 책상 정리. 야, 시험 기간 때 부모님이 좋아해. 왜? 공부나 해도 책상이 말끔해져. 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책이 보통 산발적이었는데 야, 이게 하나하나 책을 꺼내면서 다시 집어넣잖아. 책을 꺼내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집어넣으니까 국어부터 수능특강부터 기출까지 범주가 완벽해. 이게 개지려요? 창문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감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책상이 진짜 개질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TV. 요즘에는 근데 모바일이죠. TV는 내가 봤을 때 뭐 거의 다 짤로 많이 나와서 요즘은 유튜브가 진짜 크죠. 이거는 그래도 오른쪽으로 갈게요. 네. 와! 나왔다! 와, 유튜브는 진짜 이거는, 와. 근데 책상 청소가 나오네, 예상한 대로. 근데 유튜브 못 이겨. 솔직히 유튜브 못 이겨. 시험 기간만 되면 조회수가 폭발을 하죠. 힙합 유튜버한테, 널포한테 쇼미더머니가 있다면 민민민우한테 시험 기간이 있어. 시험 기간 때 중독서실 들어와 버린다니까? 미친 거야. 자, 이거는 유튜브 가야죠. 네. 와, 결승인데? 이게 맞붙어 버린다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붙어? 와, 진짜 이거 심하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다 이거는. 아, 근데 나는 그 시험 기간에 카카오톡 전쟁, 나 이거 진짜 미쳤어. PC 카톡으로 바꿔가지고 시험 기간에 서로 그제서야 주고받는 그 단톡방 감성. 와, 저는 그래도 다쿠라고? 아니야, 유튜브 시청자들은 왼쪽이라고 봐. 아, 근데 방금 결승전이었어. 방금 결승전이었어가지고. 자, 갑자기 책 읽기하고 노트북은 교재에 낙서하기. 이거는 아, 근데 낙서죠. 이건 낙서죠. 낙서 가야지. 예, 낙서 가겠습니다. 예. 노래 들으며 무음으로 춤추고 노래하기, 시험 끝나고 뭐 할지 상상하기. 야, 이거는 후자로 가야죠. 기본적으로 시험 끝나고 노래 틀면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 시험 끝나고는 틱톡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뭐 할지 상상, 특히 여행 같은 거 한순간 떠나버리는 이런 걸 미리 계획하고 이런 게 엄청 세가지고 감성이. 이거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TV 보면서 시간 날리기 vs 폰 게임. 이거는 폰이 맞죠. 모바일 세태. 그러니까 예전 아날로그 감성이었다면 왼쪽이겠지만 요즘 시험은 폰 게임이죠. 아, 이게 양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폼게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까 잠깐 톡해야지 하는데 그게 누적돼가지고 그 톡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네, 오른쪽 가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잠깐만. 우승은 어차피 송민호인데. 상상해야지. 이건 상상해야지. 왜냐면
시험 그 다음을 생각해. 수능 그 다음을 생각하잖아. 그 미래에 뭔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 행복을 양도하는 거잖아. 지금의 고통을 좀 감수하고 왼쪽이 낫지 않을까. 이번 기말고사 시험 기간 때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피지카톡 터졌죠. 아이고, 근데 유튜브가 1등일 것 같긴 해. 랭킹 한번 보자. 유튜브가 1등일 것 같긴 한데. 와, 폼게임이 먹네. 야, 이건 폼게임 광고 들어온 거야. 폼게임 1등을 먹는다고? 자, 여러분들 일단 시험 기간에 딴짓 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딴짓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유튜브 보면서도 찔리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사회 월드컵 보고 있는 건 사실 유튜브 보고 있는 건데, 모순에 모순을 거듭한 여러분들의 모습. 이번 시험 기간 대박 나길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